네, 6천만 원을 낼 테니 풀어달라 이렇게 말한 크루즈 선장의 보석을 허가할 것이냐도 관심사였습니다. 헝가리 검찰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 봐도 확실한 범죄자라면서 석방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구속된 우크라이나 출신 선장 측은 보석금 6,100만 원을 전부 확보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Court has approved bail. So the defendant, our client, will be released on bail once this decision is fully binding and legal. 그러나 검찰은 석방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선장은 범죄자가 확실하다며 과실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속영장을 잘 내주지 않은 헝가리 법원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영장을 내준 점으로 볼 때 법원 역시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검찰은 선장이 사고를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중 허블레아니오가 인양되는 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